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끄세요. 장착은 금방 끝납니다. 10분이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네. 끄세요. 이것도 2022년식인가요? 21. 21년식? 네. 며칠 고민하다가. 네. 근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있고 또 진짜인지 아닌지도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격은 괜찮았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가격에 연비랑 출력을 잡는다는 건 괜찮은데. 네. 이제 이거는 순정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끼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한 이제 문제가 네. 처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이따가 딱 보시면 하지. 또 뭐라 보시면 바로 알지 뭐. QM은 진짜 우리가 많이, 오늘도 지금 세 번째예요. 네, 그럼. QM만. 가격이 55? 60. 60이요? 예. 네. 우리가 옛날 버전이 네. 55였어요, LP 차만. 네. 근데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가격이 좀 올랐어요. 이거 고장. 없죠. 고장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고장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간이 많이 지나고 한 1, 2년 있다가 예. 그때 이제 뭐 효율이 떨어진다라든가. 아니요 아니요, 펴치 할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동호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네. 동호회 우리 소문 안 났습니까? 모비우스?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 소문 좀 내주세요. 키우면 진짜 우리 하루 세대 네대예요 하루에. 아까는 제가 선발대예요 지금. 아 그러세요? 네. 아까는 가솔린 했어요. 네. 가솔린 했는데 딱 나중에 가고 있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시내를 10.5km 탄대요. 네. 근데 시내를 한바퀴 도는데 14.6km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일 고속도로 타는데 내일 고속도로 타고 다시 한번 전화 주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잘 나왔어요. 잘 나와 좋아요. 막 타가지고 연비는 막 안 나오는데. 사장님 막 타시는 편이시라고? 네. 이따가 그럼 뭐 차고 나가는 게 이런 게 좋아야 되겠네? 네. 예. 근데 출력이. 네. 예. 비구기에 하나 들어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비구기가 네. 좀 빨갛게 올라왔잖아요. 비구기 네.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열이 그만 많이 받는다 그래요. 어디 이게 비구기 반 사이즈, 반 사이즈 좀 보시면 약간 두근거렸잖아요. 두근거렸잖아요. 이게 열이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 반이 작아, 일반 차, 다른 차들보다. 사이즈가, 두께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천히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빼내지는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 닮으면 이제 빼내줘 버리니까.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생각보다 깨끗하다. 응. LPG는 뭐 이상했을 게 없어요. 이게 다른 불만은 없을 거예요. 출력 말고는, 그죠? 네. 연계는 뭐. 네. 그러니까 열치기라. 워낙 싸. 지금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바쁜 그대로네요. 딱 갔어요. 근데 딱 하나 아직 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제일 영상. 영업. 이게 지금 동호회가 QM 동호회세요? 네, 그 QM 매니아 그 동호회. 아, 네. 아는 사람은 아는데 또 이제 그렇지. 네. QM 우리 엄청 했는데 소문 날 만도 한 거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깔끔한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차 3절인데 네. 네. 순정이 아닌 거를 끼워서 그걸로 인한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아르기, 무동기 터보나 이런 제품들이 순정으로 달려서 나와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 차는 우리가 어디에 붙었는지 솔직히 못 찾고 있을 뿐이지, 이 차도 달려있을 거예요, 아마. 순정이 다 달려 나와요. 근데 그 순정들이 성능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수입차도 뜯어보면 안에 들어있고, 뭐 현대차도 뜯어보면 안에 들어있고, 다 그래요. 근데 순정이 그만큼 성능이 안 나오더라고. 엑셀 대자마자 반응이 확 없고. 우리 가시면서 네. 저거 같이 방송하고요. 가시면 저를 내려주시면 돼요. 오늘 뭐 뒤에 따로 보니까 한번 시선을 해보세요. 반응을 또 제가 봐야지 안심이 돼요. 대구편 봤는데 어디서 내려주세요? 그냥 가다가 한번 내려주시면 돼요. 어디 쪽으로 빠지세요? 저쪽 어차피 전주에서 저쪽으로 빠지나요? 네. 저기다 내려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천천히 가세요. 에코 모드는 안 다니시죠? 네. 예. 에코 모드 한 지 좀 됐어요. 오. 다르죠, 바로. 반응이 바로 오죠, 사장님? 네. 차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차이 많이 나죠? 네. 바로 이겁니다. 아, 확 치고 나가네요, 이거. 네. 그냥 좀 원래 가벼웠는데. 네. 막 무겁진 않네요, 얘가. 똑같이. 그쵸. 무거워지진 않아. 근데 차는 굉장히 반응이 빠르게 잘 나갑니다. 네. 딱 누른 만큼 나오는데. 이게 진짜 네. 효율이 됐네. 근데 이게 연비까지 잡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LPG는 네. 순간적인 평균 전비로 보면 잘 안 맞아요. 게이지 하나로 얼마만큼 쓸 수 있는 거 보세요. 예. 아, 거리 대비로. 네, 예,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 잘 친다. RPM이 잘 잡히네요. 그렇죠. RPM이 안정적으로 잘 가죠. 고 RPM은 안 갑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시니까 잘 하시겠네, 오히려 더. 아니요, 저 잘은 모르는데 제가 차에는 그렇게 막 관심 있는 애가 아니라서 네.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 어린 거에 비해서 운전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휘발유보다 가벼운데 잘 치니까 또 그렇죠. 근데 휘발유만큼 또 연비 가성비도 나오니까 오히려 훨씬 낫죠. 약간 N9 비슷하게 진짜 딱 나오네요. 네. 고속도로 타봐야겠네. 고속도로는 더 매력적이죠. 연비 기가 막혀 버린다. 고속도로 타버리면 계속 밀고 가버리거든 차를. 그러니까요. 저희 제품은 고속도로에서 집 몇 명이 더 나옵니다. 원래 광주에 계신 거죠? 네네,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광주도 갈까 했는데 제가 광주를 자주 다녀서. 아 예. 아 완전 저할배문 달리네. 언덕길 올라갈 때도 RPM 많이 안 써요. 그니까요. 여기 방 오르막길이었는데. 확실히 연비는 많이 잡히겠어요. 잡히겠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저 같은 애들도 잡힐 것 같아요. 네. 유지해서 쭉 갈 것 같아요. SLT에도 계속 밀고 나가요. 아무튼 이건 진짜 주행 질감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떠서 내리면 될까요? 자, 되게 부드럽죠. 이거 딱 품시기가 딱 그거였잖아요. 잘 나왔는데 아쉬운 게 출력. 그렇죠, 출력. 출력이었는데. 그거 하나 아쉬운 거지, 이차 QM이. 근데 그 완벽하게 복구 되잖아, 그죠? 네. 앞으로 운전하시는데 더 즐거우실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과속 지키면 사연한테 참. 동호회 추천할 만 하신가요? 아, 지금 안 그래도 그 후기 알려달라고. 사람들이. 진짜 저희가 오늘도 QM 두 대 했고, 스타리아 한 대 오고 했지만, 내일도 또 QM 잡혔거든요. QM 계속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QM이 그만큼 좀 불만이 많으신가 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상이 QM이 많이 올라올 수 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하니까. 네, 맞아. 네. 아니, 사장님이 댓글이랑 싸운 거 보고 반해가지고, 아, 해도 되겠다. 저희들 자신이 짰습니까? 네. 네. 약간 너네는 깔라면 깔아. 네, 맞습니다. 약간 그런 거에 딱 반해가지고, 네. 아, 해도 되겠다. 이 정도. 네.